안녕 친구들, 오늘은 바닷가 옆에 작은 농장을 만들어 보아요. 트랙터가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농장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 같이 꾸며보아요. 예! 트랙터에 실려있는 모래를 내려볼게요. 농장 앞에 작은 물가도 꾸며줄게요. 작은 풀도 심어주고 이제 울타리를 쳐줄 거예요. 작은 닭장도 있네요. 짠! 어촌마을의 작은 농장이 완성됐어요. 첫 번째 동물 만나볼게요. 농장 안에 소들이 가득가득 있네요. 티롤리안 그레이 소예요. 목에 작은 종을 차고 있어요. 황소예요. 우리에게 우유를 주는 젖소. 여기 또 다른 소가 한 마리 있네요. 긴 뿔을 가진 텍사스 긴뿔소. 소 먹이 나갑니다. 삐삐삐삐삐 뽀뽀뽀뽀뽀. 아저씨가 소 먹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많이 먹어. 다음 동물들 만나볼까요? 뜨그닥 뜨그닥 뜨그닥. 멋지게 생긴 갈색 마귀예요. 하얀색 마귀네요.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 말. 이번에는 머리를 이쁘게 장식한 말이에요. 그 옆에 아기 말도 있어요. 당근 나갑니다. 우리 말들이 당근을 정말 좋아해요. 당근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알았어, 너도 줄게. 자. 귀여운 돼지 친구들이에요. 엄마 돼지, 아빠 돼지, 그리고 아기 돼지까지 돼지들이 엄청 많아요. 헛간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소개할게요. 이 헛간 속에는 귀여운 양들이 살고 있어요. 양들은 털이 곱슬곱슬 정말 귀여워요. 어디서 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요. 닭들이 지붕 위에 숨어 있네요. 자, 너희 집으로 가자. 하얀색 닭도 이동시켜 줄게요. 엄마 닭도 있어요. 어? 엄마 닭이 뭐 하는 걸까요? 하얀색 알을 낳았어요. 삐약삐약 귀여운 아기 병아리들도 있네요. 물가에 아기 오리들이 있어요.
오, 근데 엄마 오리는 어딨죠? 바로 여기 있네요. 칠면조, 청둥오리, 너구리, 오리너구리도 있어요. 육지거부, 백조, 엽적구리 황색, 가색조, 귀여운 고슴도치 두 마리, 알파카, 염소예요. 그 옆에 귀여운 아기 염소, 바바리양이에요. 여기 농장을 지키는 개도 있네요. 한 마리 더. 그리고 아기 강아지까지. 뒤지개를 펴고 있는 고양이에요. 토끼. 바비루사. 그리고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어요. 이제 바닷속 동물들을 만나볼까요? 부리가 긴 황새치, 문어, 무서운 상어, 빨간색 개예요. 불가사리, 가오리, 빨간 물고기, 다양한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블루탱, 또 다른 문어. 물고기는 정말 독특하게 생겼네요. 해마, 바다거북, 범고래, 북극고래, 흰동가리, 그리고 일각돌고래, 벨루가, 바다사자. 오늘 이렇게 작은 농장을 꾸며보았는데요. 바닷속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고, 동물 농장에는 여러 동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다음에 더 많은 동물들과 더 재미난 동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